레디 갑자기 나가네? 그럼요. 기계가 갑자기 나가지. 나 그렇죠. 나갑니다 하고 나가진 않아요. 인식이 안 되네요. 지금은 화면이 뜬 거예요. 네? 화면이 떠있는 상태. 네, 그렇죠. 왜 그럴까요? 그래서 바이오스도 리시드랑 해봤거든요. 네. 저 건든지 빼서 네. 해봤는데 안 되고, 외장 그래픽은 잘 나오는데 외장 그래픽이 안 나오고. 네. 그렇다고 그래픽카드 뭐 만진 게 없거든요, 제가. 일단 강제를 끌게요. 네. 최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. 이게 꽉 본인은 꼈다고 생각하는데 네. 안 껴질 수도 있으세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도 네. 네. 이거 하나만 문제이신 거죠? 화면만 나오면 되시는 거죠? 네. 네. 지금 켜진 상태거든요. 안 나오네. 세 번 쓰시네요. 그래서 빼고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, 그죠? 꺼졌다 켰다 하네. 그러니까 뺐더니. 네, 여보세요. 이번 갖고 계셔보고 들어왔어요. 그럼 보 이게 램이 하나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. 에러 떴어요. 이게 지금 그게 썰그리스가 안 발려. 그건 상관없이 네. 원래는 청소를 하고 네, CPU를 바르려고 그랬죠. 네, CPU를 바르려고 했는데 이게 안 켜지니까. 네. 아 이게 보세요. 이러면 안 돼요. 아, 지금 제가 풀러온 거예요? 네, 가조리. 아, 얘기를 해 주셔야지. 이런 안 나와요. 네, 네. 손을 제가 보시면 어려워요. 그냥 그대로 왔으면은 괜찮은데. 평소대로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돼서. 금기요. 팬이 이것만 들고 이게 아직 안 들거든요. 이제 다 하고 일단 원인을 보고 네. 이제 해야죠. 네. 어차피 전 돈 주면 다 해요. 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네, 부모님. 어? 그렇게 맛이 간 것 같은데요? 이게요? 네. 오공 TI로 한번 해볼게요. 그냥. 이게 죽었는지 보드가 여기 또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거. 지금 보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. 이게 나갔네요. 네. 하셨네요. 갑자기 나가네. 그럼요. 기계가 갑자기 나가지. 나갑니다 그렇죠. 하고 나가진 않아요. 그래픽카드는 운영하셨고 이것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. 메모리도 네. 안 들어오네. 그죠? 하셨네요. 이걸 안 끼시는 게 나았습니다. 껴도 상관은 없는데 네. 아까 같은 경우도 날 수도 있어요. 좀 그렇게 꽂고 활기가 꽂아놓고 잘 되시네요. 이건 따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? 껴드릴까요? 그냥 저 제가 가져갈게요. 네, 그냥. 그냥. 네네. 일단 해서 가져가셨는데 또 안 나오신다. 지금 삑 소리가 나거든요. 네네. 삑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컴퓨터는 정상 인식이 됐고 네. 근데 화면은 안 나오시고 지금 삑 소리가 나는데도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그래픽카드 고장이 맞아요. 일단 본인이 그 사셨다는 그래픽카드 줘보세요. 이건 뭐예요? RX580. 580이요? 지금 또 삑 소리는 났어요. 컴퓨터 수리를 하다 보면 특성을 심하게 타는 부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. 주로 메인보드에 장착이 되는 그래픽카드, 램, CPU, SSD 등에 해당하죠. 그래서 이런 부품들은 고장으로 진단되면 다른 컴퓨터에 꽂아서 교차 테스트를 꼭 하는데 돌파리 형님이 깜빡하셨나봐요. 먼저 그래픽카드부터 다른 컴퓨터에 꽂아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. 화면 잘 나오고요.
그러니까 기존 그래픽카드는 정상인 거고 지금 봐서는 메인보드 슬롯이 죽었을 확률이 높아요. 화면 잘 나오죠? 네. 요거까지도 정상이에요. 580은 얼마 줬어요? 18만원. 18만원이? 요새는 너무 비싸더라고요. 삑소리 났고요. 일단 화면은 안 나와요. 삑소리는 나지만. 네네. 피셜 슬롯을 한번 봅시다. 혹시 문제될 만한 게 있는지. 대략 삑소리는 나고 화면이 안 나오네요. 그 다음에 해볼게. 멤버도 건전지 빼봅시다. HDMI 여전히 안 나오네요. 네. 그다음에 CPU를 뜯어봅시다. CPU 혹시 뜯어보셨어요? 네, 제가 원래 제가 그저께 청소를 한 거예요. 네. 청소를 해갖고 서바그리스도 어제 여기서 발랐거든요. 네. 그래서 CPU는 뺐다 껴보진 않았어요. 핀이 하나 휘어져 있네. 옆으로가 있네. 그래요? 네. 아, 그러네요. 핀이 하나 옆으로가 있어. 거의 된 것 같아. 제발 잘 되자. 아, 나왔다. 이렇게 됐어. 그거 핀이 하나 휘었다고 이게 안 나오네. 네. 일단 CPU팬 꽂고 다시 해봅시다. 네. 아, 맞아요. 청소하다가 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CPU를 빼긴 빼셨던 거예요? 네, 그렇죠. 아까는 안 뺐다더니. 아니요, 지금 뺐어요. 빼고 서멀그리스 다 닦고. 왜냐면 서멀 굳으니까. 네. 굳은 게 막 주위로 퍼져갖고. 네. 그거를 닦으려다가 수위를 뺐는데 그때 아마 이런 것 같아요. 네. 모든 핀을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. 사실 이제 잘 나오죠? 혹시 제 파워에서 띄워서 많이 해주셨어요? 아니 당연히 할 거예요. 지금 아, 네. 이제는 테스트하는 거고. 네. 잘 나오죠. 미안해, 우리 때문에 괜히 돈 쓰게 해서. 괜찮습니다. 우리가 미안하지. 어제 잘해드렸어요. 이거를 쓰고 이걸 다시 팔아야죠. 비싼 거를 팔려고. 영상도 더 좋은 거 쓸 거고. 아, 이거 텐으로 다시 깔 거죠? 어차피? 아, 네네. 집에 코드가 텐으로 코드가 있어갖고. 일단 화면 뜨는 것까지만 그럼 확인합시다. 네네. 혹시 보니까 내가 끊었다 다시 한번 켜볼게요. 네. 잘 나오고요. 일단 우리도 미안해요. 네. 어제 진단을 좀 꼼꼼하게 못 해줘가지고. 괜찮습니다. 일단 이거 다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뺄게요.